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 정류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마을버스 정류장은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성북구에서는 마을버스 정류장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성북구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그 결과에 따라 금연 정책을 집행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참여민주주의, 진정한 주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라디오 민원실에서는 김영배 성북구청장과 함께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2부에는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모르는 여자의 마음, 또 여자는 모르는 남자의 심리를 조목조목 풀어드립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휴대전화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상품도 준비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화 중국어 온라인 수강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유료 문자 샵 0945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3월 17일 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민원을 해결해드립니다. 수도권 민원실. 민원 상담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0945번 스마트폰 앱 YTN 예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분으로부터 꼼꼼하게 알아보는 라디오 민원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영배 성북구청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북구 하면은 예전에는 그 돈 많으신 분들이 아주 큰 저택이 있는 동네로도 알려져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요즘은? 예, 성북동이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잘 사는 분들이 사신다 뭐 이런 예. 이제 인식들이 있는데요. 서민들하고 골고루 이렇게 사는 지역이고요. 예. 한양도성이 이제 유네스코 등록 예정으로 있는데요. 우리 강성미술관이나 예. 또 가구박물관, 뭐 만해 선생님의 심우장 등 역사문화 유적이 많은 그런 역사문화 도시이기도 하고요. 예. 고대, 동덕여대, 성신여대, 국민대 등 대학이 8개나 있는 그렇구나. 그런 전놈의 도시고 가능성의 도시입니다. 예. 재선에 성공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만큼 책임감도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네, 다시 이 선출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굉장히 어깨가 무겁고 예, 늘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재선이 된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이제 저 우리는 동양뼈슬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야 열심히 하고요. 주민들께서 이 시대에 요구하는 그런 이제 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민들께서 예. 맡기신 바 열심히 그렇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하고는 연고가 좀 있으십니까? 예, 제가 대학을 이제 고려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쭉 이제 성북구와 인연 맺고 살고 있는데요. 우리 성북구가 역사와 전통도 뛰어나지만 앞으로 새로운 도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의 도시인 만큼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성북구 많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라디오 민원실 오늘은 김영배 성북구청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공고서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민들 또는 서울시민들 민원 있으신 분도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상품도 준비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화 중국어 온라인 수강 권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요. 유료 문자 샵 공구사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북구에서 주민들 의견을 물어서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금연을 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행정자치부하고 저희들이 이제 전국에서 최초로 주민 참여 정책 마당이라고 해서요. 예. 전자 민주주의하고 참여 민주주의를 결합해서 이제 의사 결정을 하는 그런 이제 방식을 예. 실험을 했는데요. 그 예. 주제가 이제 금연거리 확대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주민들께서 이제 금연에는 70% 정도 주민들께 찬성을 하셨고요. 예. 근데 어디를 제일 먼저 할까요라고 이제 여쭤봤더니 저는 사실은 성신여대 내거리나 성북동 내거리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일 줄 알았는데요. 의외로 마을버스 정류장이 1번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구나. 그것도 40% 넘게 나왔거든요. 예.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할 때 다중이 다니면
크게 효과가 있을 것 같지만 실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생활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마을버스처럼 아이들의 손을 잡고 어르신들 모시고 타는 곳에 오히려 간접흡연의 피해가 생활 속에 크구나 이런 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하고 정책을 위반해야겠구나 하는 걸 교훈을 얻었는데요. 우리 정종석 장관님하고도 이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계기였다 이런 평가를 서로 나눈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성북구의 경우에 최초라는 수식어가 굉장히 많이 붙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생활임금제 관련해서도 네네. 전국 최초로 직접 고용에 대한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성북구 생활임금제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올해는 최저임금이 5,580원인데요. 네. 저희들이 28% 정도 높은 7,150원. 그리고 그럼 서울시보다도 높네요.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6,687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월급으로 치면 149만 5천 원 정도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OECD가 권고하고 있는 그 나라 근로자 평균 급여의 50%보다 훨씬 낮습니다. 38% 예. 정도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경기 진작을 위해서도 그렇고 경제민주화라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인간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주거비나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교육비 이런 게 비싸지 않습니까? 전생활임금을 통해서 근로자의 권리도 보장하지만 경기도 진작시키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예.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처럼 일단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하나요? 어떻습니까? 예, 우선은 행정명령으로 2013년 1월 달에 최초로 시행할 때는 직접 고용 근로자들만 했었고요. 네. 조례를 만들 때는 전국 최초로 또 간접 고용 근로자까지 이제 범위를 확대했고요. 또 그걸 의무화시켰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좀 보는데요. 아마도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친환경 무상급식도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했다고요? 네. 2010년도에 제 첫 번째 공약이기도 했고요. 그 당시에 시대정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9월 달에 저희들이 추경을 해서 10월 1일부터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이제 실시를 했고요. 지금은 중학교까지 이렇게 다 완벽하게 시행하고 있는 상태고 특별히 친환경 급식에다가 과일 급식까지 저희들이 추가를 하고 있고요. 또 수산물이나 김치나 공동구매를 하다 보니까 예산도 한 9억 원 정도가 절감이 되고 있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요? 예, 친환경으로 무상급식 하려면 더 돈이 들 것 같은데. 예. 그 원래는 더 드는데요. 공동구매를 하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가 달성이 돼서 한 9억 원 정도 세이브 되는데 그거를 이제 과일 급식이나 훨씬 질 좋은 식재료를 조달하는 데 쓰기 때문에요. 예. 학부모님들도 3년 연속 최고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꼽으셨고요. 영양사 선생님들도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렇군요. 방금 들어온 육수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됐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지금 구청장님 나오시니까 질문도 막 들어오고 있어요. 1501번 질문 주셨는데 보문동 일가에 살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하는 건가요?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보문동이 재개발이 다섯 구역이 있는데요. 그중에 시행된 것도 있고 두 군데가 남았는데요. 주민들과 이제 긴밀히 상의해서 이렇게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엔 빨리 진행을 해달라고. 네. 재촉으로. 잘 알겠습니다. 그 유니세프로부터 국내 1호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것. 이거는 서울시 최초가 아니고 대한민국 최초라고 하던데.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전 세계적으로 아동 친화도시, 그러니까 Child Friendly City라고 하는 게 한 천여 개가 있는데요. 네. 대한민국에는 불행하게도 성북구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세월호 때도 사실 나왔지만, 유엔이 정하고 있는 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 그러니까 참여의 권리를 포함해서 생존, 보호, 발달의 권리가 우리는 체계적으로 사실은 지켜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 아동의 눈높이에서,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종합적으로 좀 참여도 증진시키고 아동영향평가 제도라든지 아동권리 모니터링이라든지 또 학생 참여 예산제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스스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동 친화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바가 아마 유니세프에서 이제 인증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성북구는 국공립 어린이집도 꾸준하게 늘리고 있다고요.
네, 제가 취임할 때 5년 전에 28개였는데요. 현재 45개고요. 내년까지 60개 정도로 늘릴 예정인데요. 예. 무엇보다는 참 신뢰 문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맡기고도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공적인 시스템을 잘 확립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한옥어린이집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감성을 키우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 서울시 이것도 최초라고 하는데 인권팀 신설을 네. 했다는데 이게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인권팀이? 예, 우리가 인권 그러면 굉장히 멀거나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우리 수준에서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네. 인권영향평가제도 하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총선, 대선 이런 거 할 때 투표소에 장애인이 접근권이 보장이 되도록 그래서 네. 누구나 쉽게 투표하실 수 있도록 한다거나 또 민원실에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또 같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다세대가 불편 없이 함께 쓸 수 있도록 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고려들을 하는 네. 그런 이제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군요. 인권센터가 이제 올해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0911번 질문 주셨어요. 장희동 12구역 건축 허가는 대체 언제쯤 나나요? 8개월 전에 명도 완료해놨는데 은행 이자만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습니다. 어떤 네. 근거로 건축 행위를 막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장희동이 이제 뉴타운 광풍이 이제 예전에 불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장희동 전체가 뉴타운 구역이었는데 12구역, 13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이번에 네. 그러다 보니까 개별 건축 행위를 이제 허가를 해달라 이 말씀인데요. 도시가 아무래도 지난 10년간 건축행위가 제한돼서 묶여있다 보니까 무분별하고 무질서하게 개발되면 결국 후유증이 더 크거든요. 예. 그래서 좀 더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와 저희들이 용역도 하고 있고 계획을 예. 세우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주민들과 협의해서 예. 정말 살만한 동네로 한번 만들기 위한 비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죄송합니다. 재개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 뭐, 재개발 얘기가 나왔으니까, 성북구 장이 13구의 경우에는, 네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집중 투자 계획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재생 사업을 저희들이 4년간 100억 정도로 투자할 예정인데요. 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의 뜻을 모으고, 함께 협의해서, 예를 들면, 도서관도 설치를 하지만 예. 빗물 공동체나 에너지 공동체처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모습의 멋진 이제 대안 공동체를 한번 예. 만들어보자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는데요. 주민 여러분들과 열심히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 성북구가 최초 타이틀 정책 많은데 그중에 예. 하나가 마을 만들기 조례 제정이었어요. 예예. 마을 만들기 조례 어떤 내용인가요? 예, 저희들이 서울시 최초로 마을 만들기 조례를 만들고 이제 센터도 만들어서 예. 뭐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까지는 지역 개발이라는 게 관주도로 공무원 예. 몇 명이 이렇게 어찌 보면 끄적끄적 이렇게 계획을 했다면 이제는 그렇죠. 거기에 살아가고 있는 주인들이고 거기에 100년, 2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예. 정말 마을 공동체를 만들려면 주민들과 함께 책임 있게 만들어가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마을 만들기 일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주민의 참여이고요. 예. 그래서 마을 학교나 또 마을 아카데미 이런 걸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어서요. 공동주택에서도 요즘 마을 만들기 바람이 불어서 뭐 에너지 절약부터 시작해서 참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예. 예. 그렇군요. 라디오 민원실 오늘은 김영배 성북구청장 모시고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들 유료 문자 샵0구사로 의견 보내주시면은 좋은 의견 주신 분을 뽑아서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문제 중에 하나가 아파트 경비원 처우 문제, 뭐 가불 논쟁까지도 불러일으키고 했는데 이 문제를 가장 슬기롭게 극복한 사례도 성북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요? 네, 저희들이 상당히 깜짝 놀랐던 일인데요. 예. 아무래도 공동체 운동을 저희들 꾸준히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석관동 두산 아파트 같은 경우나 아니면 예. 월곡동 동일 하이빌 아파트 같은 경우가 주민들 스스로 이제 아파트 경비원을 한 명도 해고하지 않고 예. 최저임금을 올려준다. 즉 그 전보다는 20% 가까이 임금도 올려주겠다. 고용도 보장하겠다. 이렇게 스스로 하셨고요. 네. 또 아파트 연합회에서는 고용 확약식까지도 며칠 전에 저희들하고 했습니다. 예. 이게 두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에너지를 절약해서 1년에
4년 전에 15억이 나오던 전기료를 작년 말 기준으로는 11억, 즉 4억을 줄였어요. 예. 이렇게 절전 운동을 한 우리 성북구 절전소 1호인데요. 거기가 그 아낀 돈을 가지고 경비원의 고용을 보장하는 이런 예. 아름다운 아파트 공동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이런 마을 만들기가 정말 자랑스럽게 뿌리 내리고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구청장께서 인덕이 있으신 것 같네요. 아, 주민들이 아닙니다. 뭐 성북구 주민들이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예, 전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브랜드를 이제 동행이라고 예. 함께 가고 함께 행복하자 예. 이렇게 이제 한번 붙여봤는데요. 더 많은 주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 3931번 질문 주셨어요. 정릉 3동 재개발 추진 어떻게 되나요? 또 재개발 질문 들어왔네요. 네. 성북구가 아시다시피 한양도성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주거 여건이 참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재개발이 꼭 필요한 곳은 당연히 해야 될 테고요. 예. 그렇지 않고 요즘 경기나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 봤을 때 이제 도시재생 기법이 좋을 것 같으면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거환경 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 한번 슬기를 모아 보겠습니다. 성북구 재정 상황은 어떻습니까? 서울시 전체 구 중에 저희들이 자립도로 보면은 한 17등 정도 예. 이렇게 낮은 편이고요. 복지비가 54%를 넘어서니까요. 저희들이 도시가 최근에 이제 복지가 늘어나면서 좋긴 하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는 것인 만큼 이제는 좀 복지는 국가가 책임지는 그런 이제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약속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올해가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인데 성북구 특히 독립운동가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독립운동가의 어를 기리는 사업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성북동에 오시면 만해 한영훈 선생님의 신우장이 있습니다. 예. 그 총독부를 보기 싫어서 북쪽으로 향한 한옥을 지으실 정도로 예. 그렇게 거기서 돌아가셨는데요. 그리고 유관순 열사의 오빠이신 유우석 선생님이나 예. 우당 이회영 선생님 아들이신 이규창 선생님이 정릉에 사셨고요. 또 상해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을 지내셨던 장건선 상 선생님도 이제 사시기도 했는데요. 예. 작년 3월 1일 날 저희들이 이제 방크라는 예. 그 외 독도 지키는 예. 조직하고 서경덕 교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하고 같이 이제 만해 한영훈 선생님이 계셨던 신우장에서 독립운동 역사 알리기 운동도 했었고요. 예. 올해는 이제 그 미국에 있는 글렌데일 씨하고 예. 같이 해서 소녀상 홍보운동도 열심히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광복 70주년이 이제 우리 민족의 새로운 길을 여는 70주년의 계기가 되는 예.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 최근에 그 최대 화두 중에 하나가 또 안전 문제인데 네네. 성북구에는 안심귀가 마을버스라는 게 있다면서요. 네. 저희들이 마을버스가 사실은 정류장이 정해져 있는데요. 네. 밤 10시가 넘으면 세워달라고 하는 곳에 아무데나 세워줄 수 있도록 마을버스가 예. 저희들 8개 노선 회사하고 이렇게 협의를 한 것인데요. 예. 만족도가 너무너무 높고요. 최근 3년간 가장 잘한 만족도 높은 정책으로 주민들께서 꼽은 정책입니다. 그래서 밤에 우리 아이들 정말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제도인데 다른 데서 벤치마킹을 많이 해가셔서요. 예. 정부에서 요즘은 뭐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게 뭐 시간을 정해놓고 몇 시 이후에는 그렇게 한다 뭐 이런 게 있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면 이제 세워달라고 하는 집 앞에 예. 세워주도록 하는 그렇군요. 그런 예 지금 부총장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돼가는데 끝으로 우리 그 성북구민들 또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애청자 여러분 이제 봄입니다. 이 봄에 역사 문화의 도시 성북구 간송미술관 예. DDP에 전시가 많이 되고 있죠. 미인대도 있지만 세계적인 유산인 한글 해례본, 국민정 해례본도 있는 곳입니다. 예. 우리 만해 한영훈 선생님의 어리 깊은 곳이기도 하고요. 걷기 좋은 한양도성이 있는 곳입니다. 성북동으로 많이 놀러 오시고요. 우리 젊음의 도시 그리고 역사문화의 도시 성북구 많이 기억해 주시고 주말에 성북동 거리 어디에선가 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1346번님이 그 청장께서 추천하는 성북구 맛집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혹시 광고처럼 느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방송이 끝난 다음에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김영배 성북구청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집먼지 챙기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친구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모호한 사람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모호한 사람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네.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 코너를 통해서 남성과 여성 서로의 차이를 알아보고 상대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남성들의 대변인으로 개그맨 이정수 씨, 여성들의 대변인으로는 심리학자 김선희 원장과 함께합니다. 남녀 심리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휴대전화 샵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사용 설명서. 처음 만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가끔 어디 성씨인지를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같은 성씨라면 더욱 정답고 친밀하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자신의 성이나 본관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언어 예절일까요? 흔히들 저는 이 씨입니다. 저는 경주 이 씨입니다. 처럼 표현하지만 우리의 전통적인 관습에 따르면 자신의 성씨는 겸양하여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가입니다. 저는 경주 이가입니다. 처럼 표현하는 것이 바른 언어 예절인 것이죠. 그렇다면 남의 성씨를 말할 때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남의 성씨는 겸양하지 않으므로 저분의 성은 김씨입니다. 저분은 김의 김씨입니다. 처럼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이하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 남자는 모르는 여자의 마음, 또 여자는 모르는 남자의 심리를 조목조목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 코너입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 함께하실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개그맨 이정수 씨, 김선희 부부 클리닉의 김선희 원장.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아, 지난주요? 갑자기 오늘도 아니고 지난주를. 지난주는 계속 이제 애기 보고, 애기가 서랍장에 이를 찧어가지고, 아,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를. 예. 이를 딱 찧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피가 조금 났는데, 예. 아, 지금도 계속 멍들어 있어서 오늘 병원에 가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이 아침인데, 네. 오늘 이를 물어봐도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일, 저희 아침에. 뭔 일이 있었어요? 네, 나오기 직전에 아이가 갑자기 변을 보는 바람에 제가 기저귀 치워야 돼요. 제가 기저귀 담당이라. 예. 아, 그래서 아침부터 급하게 그거 치우나고 나오느라고 바빴습니다. 우리 저 프로그램 진행하는 우리 김양원 PD가 네. 아기는 그냥 놔두면 낳는다고. 아, 놔두면.
아, 그냥 놔두면 예. 네, 남의 악이라고 막 얘기하네요. 그 남자의 심리, 그 여자의 마음 코너 방송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내용 또 남녀 심리와 관련해서 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공구사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 위해서 상품도 준비했는데요. 참 쉬운 중국어, 문장화 중국어, 온라인 수강권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 샵 공구사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어 배우실 분들 특히 저 배우고 싶어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우리 박상현 아나운서 먼저 만나볼까요? 네, 결혼하고 싶은 여자 아나운서 박상현입니다. 왜 사랑인 줄 몰랐을까의 저자 심리학자 데브라 월스와 제이 휴이트가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다고 합니다. 미모의 여성이 바에 앉아있을 때 남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한 실험이었다고 하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성이 남자와 눈을 마주치고 미소를 지은 경우 무려 10명 중 6명이 다가와서 말을 걸었고요. 눈은 마주쳤더라도 미소를 보여주지 않은 경우에는 10명 중 2명, 또 쳐다보지도 미소도 없는 경우에는 단 한 명도 다가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세 경우 모두 같은 여성이었고요. 남자들은 혹시나 하는 가능성을 보이는 여자들에게 후한 점수를 준 걸까요? 지금까지 결혼하고 싶은 여자 아나운서 박상현이었습니다. 네, 눈을 마주치고 미소 지은 경우에는 10명 중에 6명이 다가와서 말을 걸었다. 이 실험 경과 어떻게 보셨어요? 아, 이거 뭐 거의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왜 당연해요? 남자 입장에서는 웃어줬다는 건 왜 그 담배 가게 아가씨 가사말에도 그 여자가 날 보면 웃었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어떤 사인이거든요, 남자 입장에서. 네. 무슨 사인이에요? 뭐가 그 문이 잠금장치가 풀려갖고 빼꼼 열렸다는 그런 느낌? 남자 입장에서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도전하고 싶은데 아 미소를 지었다 그러면 열렸다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죠. 김선 연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무표정으로 다닙니다. 갑자기 아니 근데 김원님께서는 유부녀니까. 아니 저는 초등 때도 그랬어요. 네. 웬만하면 나한테 말 걸지 마라. 그렇죠. 진정 성숙한 사람은 타인을 오해하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미소짓지 않고 항상 무표정으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뭐 농담을 할 때 막 웃어주기도 하고 뭐 조그만 이제 칭찬도 해주고 뭐 약간 뭐 애교성이 있는 여성들은 남성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여성들은 별로 안 좋아하겠네요. 아니 글쎄요, 이게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라면 이거는 상당히 반응적이고 정서적으로도 민감하고 대화의 흐름을 타고 있는 뭐 좋은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정도가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과하거나 흐름에 맞지 않고 부자연스러울 때는 별로 안 웃긴데 막 세게 웃기겠죠. 얘기가 이제 굉장히 지루하게 되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전에 요 이제 그 말씀하신 그 여자 미소 짓는 이거를 보면서 이게 왜 그런 것일까?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심리학에서는 거절에 대한 불안. 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우리 모두가 마음 안에 거절에 대한 불안, 거절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남자 입장에서는 사실 여자가 미소를 짓는다라는 거는 나에게 호감이 있고, 나를 거절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면서, 그래서 미소를 띠는 여자에 다가가는. 그래서 저는 이런 결과를 들을 때마다, 사실 남성들이 거절에 대한 불안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를 받아줄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걸 가능한 본능적인 레이더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 뭐 인간 자체 본능이지만 남자분들이 이제 먼저 여자한테 다가가는 속성이 그래도 아직도 많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남자들이 거절에 대한 불안이 좀 높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런 거를 잘 알고 계시는 게 관계에서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웃어주지 마라. 웃어주지 마라가 아니라. 안 웃어, 웃어주지 마라. 아니, 이렇게 애정이 있고 사랑하는 관계에서 많이 웃어주고 밝게 웃어주고, 항상 환영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관계가 깊어지는데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같은 여성이라도, 여성들 사이에 인기 있는 여성. 또 남자 사이에 인기 있는 여자 차이가 있으니까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그 남자 사이에서 인기 있는 남자들은
아니 여자. 어? 여자. 아 남자 사이에서 인기 있는 여자하고 여자 사이에서 인기 있는 아, 여자. 여자 사이에서 인기 있는 여자. 아, 남자 사이에서 인기 있는 예, 여자. 예, 예. 잘 모르시겠어요. 아, 아니 여자. 아니 잘 알죠. 그 이제 단호하십니다. 아, 그 남자 사이에서 인기 있는 여자들은 전반적으로 확실히 이제 끼를 부린다고 하나요? 이렇게 네. 뭔가 표현력이 좋고 다가와서 스킨십도 잡고 뭐 이런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 되게 여우짓한다고 싫어하잖아요. 아, 네. 저도 꼬리 친다고 막 그런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조금 전에 네. 그 여자에게 인기 있는 남자, 네. 또 남자 사이에 인기 있는 남자, 네. 그건 또 어떻게 달라요? 아, 또 이건 또 간단해. 이거는 그 쉽게 여자를 버리느냐 안 버리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여자한테 인기 있는 남자들은 여자 친구나 뭐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그 친구들이 불러도 안 가. 아, 안 버려 여자들. 아, 근데 남자 친구들은 남자 친구들이 부르면은 아, 내 시의리가 중요하지. 그러고 여자를 버리고 가요. 예. 그러면 이제 남자들한테 인기 있는 남자가 되죠. 사실 이거는 소개팅 할 때 아주 여실히 드러난 것 같아요. 예, 소개팅 할 때. 때가 남자분,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친구한테, 야, 내가 내 친구 소개팅 해줄게. 걔 너무 괜찮아.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인간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여자 입장에서 외모를 많이 판단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어필하게 어긋나고 그럴 때도 많은 것 같고. 근데 이게 사실 이성이잖아요. 이성을 대하는 거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성적 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성에게는 조금 초반에 어필하기 때문에 호감들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건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자 사이에서 안 좋은 평을 받는데 남자들이 인기 많다. 이게 간극이 너무 클 때는 그거는 이제 심리적으로 균형이 있다. 건강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워.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볼 네.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간극이 적당한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하기야 미란다 커 뭐 이런 여자들 보면 다 좋아하잖아요.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죠. 그래요? 네. 아유 아름답죠. 아주 아름답죠. 방금 저 김대리 원장께서 네. 소개팅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봄이란 말이에요. 네. 봄이죠. 뭐 소개팅 많이 이루어지고 미팅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거기에 참여하실 분들을 위한 팁 정보 아, 있어요? 팁 정보. 일단 좀 어두운 시간에 만나라. 일단 어두운 시간. 어두운 시간에 만나고. 조명 있을 때요? 아니요. 조명 켜고 해가 없을 때. 해가 없을 때. 해가 떠져 뉘엿뉘엿할 때 한 7시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일단 뭔가 네. 이제 아침에는 체력이 많아서 이제 전투적이거든요. 예. 뭔가 장단점도 전투적으로 확확 찾아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녁 때 되면 약간 사람이 여유로워지고 예. 그러다 이제 저녁에 이제 술자리까지 만들어주면 훨씬 더 너그러워지죠. 우리 김상윤 원장은 뭐? 저는 마음을 열고 만나라. 예. 우리가 이제 소개팅을 할 때는 상대방을 자꾸 평가하는 마음이 생겨요. 특히 예. 외모, 눈에 보이는 부분을 자꾸 평가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 마음을 좀 활짝 열고 초반에 이렇게 너무 결정 내리지 말고 우리가 소위 초반에 너무 땡처리한다 그러죠. 네. 네, 그러지 말고 예, 결정을 좀 미루고 상대에게 좀 기회를 주고 예, 그 사람의 어떤 그 내면적인 모습이 드러날 수 있게끔 네. 이렇게 만남을 몇 번 정도 반복을 하고 이렇게 좀 너그럽게 마음을 열고 다가갔으면 좋겠다. 아, 초반에 마음에 너무 엄격하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한 번. 예, 우리가 그거를 처음에 딱 봤을 때 이미 막 판단을 내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 맞아요. 전국 노래자랑처럼 한 소절만 듣고 바로 땡쳐버리고 막 이런. 그거 다 들어오지. 혹시 뒤엔 되게 잘 줄 안 아파. 포텐트 줄 안 아?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이게 관계라는 거는 좀 장기적으로 갈 때 예, 좀 깊어질 가능성도 있고 나와 잘 맞는지는 실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초반에 너무 판단하지 말고 마음 열고. 열고. 예. 그렇구나.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소개팅을 잘하는 팁이 하나 있습니다. 소개팅. 소개팅을 해주는 사람이 이거 신경 써야 되는데 소개팅을 해줄 때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내가 갖고 싶은 사람을 소개해줘야 돼요. 근데 대부분 소개팅 할 때 보면. 뭐 나갔긴 아깝고 뭐 이 괜찮은 것 같고 그런 사람 소개해 주거든요. 근데 안 될 확률이 높은 걸 소개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아 이 사람 아 내가 사귀고 싶다라는 사람을 소개해 주면 거의 됩니다. 그럼 내가 사귀죠. 그 사람. 아니죠. 나는 그때 그냥 사람이 있는 거죠. 아, 내가 사귈 건 내가 사귀죠. 근데 내가 사귀고 있으면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내용 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 분들 유료 문자 샵 공구사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뽑아서
우리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건 문자 보내면 무조건 당첨이에요. 이거 거의. 그래요? 네, 빨풍이세요. 이쯤에서 그러면 다른 사연 우리 그 장원석 아나운서한테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만 사는 남자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백지영과 정석원, 애슈튼 커처와 데미모어, 연예인의 결혼, 인기 드라마를 통해 숱한 화제를 얻고 있는 이것, 바로 연상 연하 커플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남성들에게 물었습니다. 연상 연하 커플이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과는 무척 경험해보고 싶다. 강한 긍정이 42%, 기회가 되면 한 번쯤 경험해보고 싶다. 약한 긍정이 40%, 고민은 되지만 경험하고 싶진 않다. 그리고 절대 경험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각각 10%와 4%로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이쯤하면 연상연하 커플 정말 대세 맞죠? 뭐라고 부를게. 누나도 좋아하는 남자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아 뭐야 장원석 아나운서 개인기한 게 있습니까? 노래가 아주 잘 부르네요. 네. 진짜 오늘만 살아야겠네. 연상연하 커플 무려 82%가 강하든 약하든 하여튼 한 번쯤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응답을 보였어요. 두 분은 이런 연상연하 커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저도 연상연하 커플 경험이 한 두 번 정도 있는데요. 그래요? 네, 두 번 정도 있는데 한 번은 제일 많았던 게 한 8살 정도였던 것 같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한 4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게 남자 나이가 30대 이전에는 예. 굉장히 심리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예. 좋고 뭔가 푸근하고 이해해 줄 것 같고 나의 남성으로서의 야생성을 예. 다 받아들여 줄 것 같은 그런 그래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누나 같은 맛에 굉장히 잘 만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부인께서도 그걸 알고 있습니까? 아, 부인께서도 지금 안 듣고 있을 겁니다. 근데 네. 30대로 그거를 아까 30대는 30대에는이라고 그러셨어요. 아, 30대 전에요. 이전에 20대 때는. 아, 근데 경험이 네. 거기 한정돼 있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30대쯤 넘어가게 되면 네. 30대쯤 넘어가면 연상들이 이제 40대가 넘어가거나 뭐 이런 경우가 생기고.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 제가 포인트 찍어놓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연상연하 커플의 그 위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그 장원석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그 애쉬트 커처 데미모 커플도 결국은 헤어지고 그 커처가 이별 후에 4년 연하의 미라클리스 여배우와 같이 동거를 해서 애를 바로 낳았어요. 딸을. 예. 네. 근데 나이 차가 아주 심하게 나는 여기 이제 뭐 15년, 16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커플인데 그런 연상연하 커플의 아주 전형적인 메뉴라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거든요. 나이가 크게 많이 날 때 이제 그 연하의 남자가 어떻게 보면 현상적으로 어쨌든 외도를 하면서 예. 젊은 여자를 만나면서 헤어지는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빈번해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지금 이제 정수 씨가 얘기해 준 것처럼 나이 차가 너무 많이 날 경우에는 이게 발달 단계가 달라져 버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자는 중년이 되는데 남자는 여전히 성인기이고 이럴 때는 서로 원하는 게 달라져 버려요. 관계가 장기적으로 갈 때. 그래서 위기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다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게 뭐 외국 사례지만 예를 들어서 대미모의 경우 보면 이제 대미모는 곧 이제 폐경을 앞두고 있는 입장인데 그 이 커처는 30대 중반에 여전히 자기 더 늦기 전에 내 아이를 낳고 싶은 욕구. 왕성하고. 예, 예. 그러니까 그 대미모의 아이들을 계속 돌봤어요. 커처가. 예. 근데 자기의 아이를 낳고 싶은 욕구가 들었을 거라고 추측이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지 않았을까라 시나리오를 조심스럽게 써볼 수가 있고 예. 바로 이제 여자 젊은 여자를 만나면서 바로 아이를 낳는 이런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를 좀 보여줬죠. 이게 일반화하기는 힘든데 예.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연하의 남성들이 연상의 누나를 만나는 이유는 뭘까요? 아, 편하고 이해도 잘해주고 예. 그리고 경제력도 좀 더 있습니다. 네, 경제력도 좀 더 있어서 그 왜 남자들이 항상 불만 있는 거 있잖아요. 아, 왜 데이트 비용을 내가 내야 돼? 왜 뭐 소개팅 비용을 내가 내야 돼?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연상녀들을 만나면 상대적으로 더치페이나
아, 이런 금전적인 부분을 많이 도와주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이 관계에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데이트에서 남자가 왜 남았네라는 것이 불공평감으로 쌓일 수가 있듯이 이게 관계에서 그렇게 좀 고정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연상 여자가 경제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더 많이 한다라는 것이 고정이 돼버리고 불균형 쪽으로 많이 가게 되면 사실 이거는 관계에 이렇게 위기, 불균형 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죠. 그러니까 서로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정수 씨가 말한 게 또 일리가 있는 게 실제로 그 이유를 조사해보니까 1등이 잘 이해해 줄 것 같아요. 남자를. 그리고 2등이 배려심이 많을 것 같아서. 3등은 돈을 적게 쓸 수 있어요. 너무 기대하는 게 많으십니다.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엄마입니까? 그럼 반대로 돈을 적게 쓰고 엄마한테 마음을 만나는 거예요. 연상녀. 그럼 반대로 연상녀들이 연하의 남자에 대해서 만나서 좋은 점, 무지하는 점. 근데 이 좋은 점은 사실은 개인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근데 그 연하남을 주로 만나는 여자분들의 일부 중에서 만나는 이유는요. 사실 그 젊음에 대한 어떤 과잉 보상, 즉 내가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무의식에 많은 여성분들이 예, 반복적으로 더 이제 연하의 남자한테 다가가는 그런 것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전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가 그렇게 노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 젊은 남자들을 만나면서 예, 그거를 계속 이제 느끼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불안해 떠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예. 예. 그래서 이 연하남을 좀 너무 반복적으로 많이 만나신 여자분들 중에 이 남자가 나를 떠날까봐. 예. 또 예를 들어서 바람을 필까봐. 젊은 여자애들한테 젊은 여자애들한테 신경 쓰고 좋아하게 될까봐. 불안함이 많으신 여자분들은 좀 이 관계나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예. 그렇구나. 아, 연상연하 커플은 그 남자 모임에 가서, 그, 연상인 여자가 그 남자 친구들한테 이 하대하는 순간 다 끝납니다. 이제 친구들과 가서 친구들처럼 어울려야지. 아, 얘들 나보다 어린 애들 이러면서 하대하는 순간부터 남자는 이 사람 나보다 좀 먼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에 좀 불편이 많이 그러니까 그런 하대가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나는 하대하는 마음이 아니야라고 느끼고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간극들을 어떻게 잘 보완해 가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4399번 사연 주셨는데요. 결혼 두 달 됐습니다. 맞벌이 부부고요. 둘 다 돈 버느라고 피곤한데 가사 일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까요? 아, 갑자기 아니 근데 갑자기 주제에서 제가 나누는 방식을 말씀드리면 저는 마음속에 반반이라고 나누고 있긴 한데요. 제가 한 4, 아내가 한 6 정도 가사를 나누고 있어요. 40% 네. 근데 쓰레기는 단 한 번도 저희 아내가 버려본 적은 없고요. 빨래 넣는 거 설거지하는 거 정도는 제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공과금 내는 거 그런 건 제가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하는 건 이제 젖병이라든가 육아에 관련된 부분 뭐 이런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자기가 하는 부분을 가사일 중에서 자기가 하는 부분 명확하게 나눠갖고 절대 손 안 대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6066번 딸이 남자친구를 사귀는 거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심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여모님께서 딸이 아, 딸이. 친구도 사귀어야 하고 10집도 가야 할 텐데, 서른 살 먹은 딸이 남자친구 사귀는 거에서 거부 반응이 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거부 반응이 왜 심한지를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원인은? 예, 분명히 배경이 있을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헤어졌던 기억들이 있다든가. 예, 예전에 어떤 그 이성관계 경험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연애가 전무인 딸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부모님의 부부 생활에 대해서 얘가 느끼는 점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복합적인 배경을 하나하나 탐구해 가는 게 방법이겠죠. 일단은 따님하고 좀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예, 따님하고 좀 호신탄회하게 대화를 좀 나눠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개그맨 이정수 씨 그리고 김선희 부부 클리닉의 김선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웃도어의 합리적인 진화 차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해버리자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하얀용 하얀 쌀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한밤에도 뺏기지 않는 빨간 쌀의 능력. 촉촉해지고 싶은 만큼 촉촉해져요. 진한 보습이니까 한율 진액스킨.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마일리브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V 내비게이션을. 놓치게 한 놈은 빅카니텍.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인크레이즈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1, 10, 100, 1000, 1,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무려 100조? 구글, 애플, 페이스북 같은 시가총액 100조 이상 기업들만 선별한 대신 100조 클럽 ELS. 대신이니까 ELS도 크게 드립니다. 대신 증권 100조 클럽 ELS. 투자자 설명을 청취하시고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오늘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은 0911번님께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내일 오전에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